30분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광주에서 신축공사 중이던 아파트 외벽이 마치 찢어진 것처럼 붕괴돼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가 있은 지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어제 사고 직후 현장을 직접 둘러보신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기입니다. 네, 저희는 뭐 화면이나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현장에 직접 가셨다고 들었는데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제가 어제 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네. 어제 바로 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실제 뭐 현장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고 네. 그 통제선 쪽에서 이제 사고 뭐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이제 사고 현장을 바라봤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후진국형 사고거든요. 건물 자체가 펑크 타서 공사하는 중에 붕괴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후진국형 어떤 그런 사고고. 단지 이제 어제 볼 때하고 오늘 볼 때가 좀 약간 그 좀 틀렸어요. 분위기 자체가. 어제 어떡해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건물의 외벽이 이제 붕괴가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소방 쪽에서 아마 그렇게 이제 속보가 갔었는데. 네.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외벽도 붕괴가 됐지만 네. 외벽과 건물 내부 쪽에 있는 현재 이제 우리가 아파트로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베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아파트로 보게 되면 발코니 쪽이나 거실 부분들 이 부분이 그냥 위에 그 38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24층까지 거의 쭉 전체가 다 이렇게 붕괴가 돼서 거의 이제 그쪽이 다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이제 한층 한층씩 쌓아 올라가면서 외벽이라고 하는 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붙이듯이 하거나 아니면 창호를 설치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근데 네. 어떻게 각 층에 베란다 쪽에 있는 데가 일렬로 이렇게 확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지금 의문인데요. 콘크리트 양생 불량 가능성이 또 거론되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 직접 가서 보신 것과 종합해 볼 때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아마 콘크리트 양생 불량이 가장 큰 이번 사고에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어떤 대표적인 이제 그 증거로서는 실제 이제 그 사고가 발생됐던 그 현장 그 촬영된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그 붕괴됐던 그 부분에 철근들이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철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꽉 물려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사고 현장 같은 경우는 철근이 현재 전부 다 이제 빠져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 이야기는 철근과 콘크리트 자체가 현재 부착이 안 돼 있고 콘크리트가 굳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파괴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콘크리트가 뭐 부서지는 상황이었다 일종의 우리 이제 모래 많이 집어넣으면 꽉 이렇게 물려서 단단하게 이렇게 굳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확 허물어지듯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양생 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이제 건조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건조시키는 네네, 그렇죠. 과정이 있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지역에서 많이 보신 분들 얘기로는 눈도 오고 춥고 그런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날씨적인 기후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기후적인 조건이 아마 반영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뭐 시멘트라든지 물을 이제 섞어서 이걸 혼합하는 게 이제 콘크리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콘크리트 자체에 있는 그 물이 평상시에는 이게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이제 건조가 되면서 실은 이게 자연적으로 굳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되는데 네. 겨울철 뭐 영하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물 자체가 얼겠죠, 이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굳는 게 아니고. 실은 이제 얼었던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산업 개발 쪽에서는 본인들은 양생을 충분히 했다. 뭐 2주에서 3주 정도 양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지금 파괴됐던 그런 어떤 현상들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양생을 했지만 실제 콘크리트가 강도 자체가 발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겨울철에도 공사는 다 하잖아요. 그 추울 때는 콘크리트 네. 자체를 좀 다른 걸 쓰는 건가요? 아니면은 양생 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이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이제 원래 안 하는 게 이제 가장 현상적인 방법이에요. 아.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공사 기간이 이제 상당히 타이트 이렇게 촉박하다 보니까 네.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는 한중 콘크리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본적인 개념은 콘크리트가 을지 않게끔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테크니컬 그런 방법 개념인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콘크리트 자체가 을지 않게끔 하려고 보면 물을 뭐 따뜻한 물을 쓴다든지 또는 골재를 따뜻하게 데워서 쓴다든지 또는 거기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위에 뭐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어떤 난방 다시 뭐 열풍 작업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해서 콘크리트가 을지 않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실은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게 되면 그런 작업이 100% 전부 다 이게 다 굳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산업 개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생을 충분히 했다라고 이제 오늘 해명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생을 했지만 실제 콘크리트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어서 이런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착이 안 돼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닷새마다 한 층씩 쌓아올리더라 이런 건데요. 이 정도면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했을 때 속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너무 빠른가요? 굉장히 속도는 빠른 걸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 콘크리트는 이게 굳으려고 보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28일 정도 있어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굳어지는 건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 여름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 2주 정도, 일반적으로 이제 2주 정도 되는데 실제 1주는 굉장히 이제 빨리 올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예. 국내에 있는 대부분 이제 건설업체들이 1주에서 2주 정도에 한 층씩을 갖다 이제 올리는 그런 현재 시공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층씩을 올리다 보면 바로 이제 밑에 층이나 그 밑에 있던 층들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강도가 어떤 장기 강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돼서 강도가 발현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갖다 가꿔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꿔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뭐 사고 원인은 아니지만 네. 위에서 콘크리트 타설한 그 하중을 바로 그 층 또는 그 밑에 층 또는 그 밑에 층 그리고 24층까지 이런 현재 바닥판 슬래브 쪽에서 견뎌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팬케이크 현상 같이 상부에서부터 24층까지 통으로 쭉 밑으로 내려왔던 아마 그런 케이스로 보여져요. 근데 지금 무엇보다 실종자 수색 작업을 좀 펼쳐야 되는 구조 작업을 펼치는 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내일 해가 뜨면 오늘은 뭐 구조 작업이 좀 끝났다고 하고 다시 이제 구조 작업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현장 직접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건물이 또 추가로 붕괴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그렇게 뭐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물이 추가적으로 전체가 이게 이제 붕괴될 가능성은 일단 안 보입니다. 예. 단 지금 24층부터 38층까지 이제 붕괴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 드론을 이용을 해서 항공 측량을 해 보면 현재 그 겉에서 보는 외벽 쪽은 외벽만 서 있고요. 예. 그리고 그쪽 외벽하고 현재 건물 내부 쪽이 현재 다 비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네. 아마 어떤 충격이라든지 어떤 추가 하중이라든지 이걸 받게 되게 되면 외벽 자체가 현재 뭐 전도가 돼서 이런 수색이나 구조하는 현재 그 요원들에게 어떤 위험성을 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크레인이 바로 옆에가 이제 그 건물과 이제 버틴대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지지가 예.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크레인 높이가 140m거든요. 예. 그런데 이 크레인 자체가 지금 현재 한 20도 정도 이렇게 좀 기울었어요. 예. 그래서 이 크레인 자체가 또 넘어갈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붕괴가 되면서 외벽 쪽에서 이제 붕괴가 되면서 그 잔재물들 아직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런 잔재물들 같은 경우가 역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콘크리트가 이제 38층부터 무너졌던 게 24층 정도까지 가면 있을 건데 네. 이게 무게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거든요. 예. 실은. 예. 그래서 아마 구조 요원들이 실제 이제 구조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실질적으로 구조를 하다 보면 네. 구조 대원들까지도 상당히 위험성이 좀 있을 걸로 일단 보여져서 구조하는 데 있어서는 위에서부터 어떤 그 콘크리트 잔재물들은 하나씩 제거를 해주는 네네.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좀 궁금한 게 아파트 네.
입주를 앞둔 분들은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한쪽이 그렇게 부실하게 부서져 버렸으면 다른 쪽 그 안 무너진 곳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아마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안전 진단을 통해서 실제 이제 구조물이 어디 현재 부분까지 손상이 됐는지 이걸 아마 이제 판단을 해서 제가 아마 추정할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마 철거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없는 부분은 좀 더 보수 보강을 좀 해서 어떤 그 구조물의 어떤 내력을 아마 가져갈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아마 추정을 해보면 현재 붕괴됐던 28층부터 현재 38층부터 24층까지 일벽이 붕괴됐던 부분은 결국은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네. 그 하부는 현재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붕괴됐던 현재 24층부터 38층까지는 아마 철거를 해서 거기에 현재 새로운 뭐 현재 다른 현재 그 신축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건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도 이제 그 건물 자체가 현재 뭐 반 정도는 손상이 가고 반은 손상이 안 갔기 때문에 손상이 갔던 것은 철거를 하고 손상이 안 갔던 부분은 보수 보강을 해서 아마 살리는 아마 이런 방법도 아마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뭐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번에 그 붕괴 사고 때도 그때도 현대산업개발이 그 재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그러면서 또 사고가 났던 거고 이번에도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아파트를 짓다가 이런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요즘 좀 날린 공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콘크리트 자체가 강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갖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실제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어떤 재료 자체도 불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시공 불량일 수도 있고 부실 시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추가적인 아마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좀 밝혀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속 잇따르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이건 뭔가 건설사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건설사 입장에서 아마 안전이나 어떤 품질 이런 어떤 그 측면보다는 네. 실제 말 그대로 어떤 수익을 좀 남기기 위해서 이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이제 갔던 게 이번 사고 요인인데 근본적으로는 현재 그 건설사들이 어떤 그 지향하는 어떤 목표 그러니까 예. 이게 꼭 수익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안전이나 품질과 같이 병행하면서 이게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안전이나 품질을 무시하고 너무 수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 근절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건설의 어떤 이게 이제 하나 그 현대산업 개발의 어떤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그 건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 건설 산업의 어떤 그 구조적인 어떤 그 시스템 이게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되거든요. 뭐 원화청정이라든가 이런 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 뭐 불법 하다고 그리고 어떤 기능공이 현재 숙련도가 미흡해서 외국인을 쓴다든지 기타 현재 방금 말씀하셨던 공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네. 실은 공기가 좀 부족하다든지 네. 또는 공사비가 상당히 적다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은 이와 같은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고 소식 더 이상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소식 안 들릴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도 많은 좀 역할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좀 네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명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교수였습니다.